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예,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김윤경 기자와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은 되게 도전적인 주제예요. 도전적인가요? 프로그래머들 다 이제 투잡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앞으로 이제 문송한 거에 이어서 이제 공손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 자연어로 코딩하는 네. 기술. 그렇게 자연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일상어로 말을 하면 네. 아, 이런 거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 거라는 거예요? 만들었고요. 이제 테스트 버전으로 계속 그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빌드 2020이라고 예. 그 개발자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 개발자 팀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개발 팀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제 서로 공유하는 그런 네. 대회인데 예. 여기서 하나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설립한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텍스트 생성하는 AI 회사인데 네. 이게 뭐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이 제가 글재주가 없으면 뭐 대충 이런 쪽에 스토리를 넣으면은 그게 자동으로 뭐 섹스피어처럼 멋있는 글을 써준다든가 이제 그런 글을 만들어주는 이제 AI가 있는데 여기에 그 개발자들 사이 GitHub라고 AI 코드만 모아놓은 그 공유하는 그런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이제 AI 코드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에 이 GitHub라는 AI 코드 모아놓은 걸 다 넣어놨더니 넣어 돌려봤더니 이제 사람의 자연어를 인식을 해서 코드를 자연스럽게 짜주는 그런 기술이 이제 기술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기사의 오탈자를 봐주는 기사의 오탈자를 봐줘라고 글을 쓰면 네. 거기 맞게 코드를 짜주고 오탈자 골라서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이 네.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뭐 사람 이름으로 추정되는 걸 속간해서 여기에 님자를 붙여줘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자연어로 자기가 그 프로그램 입력을 하면은 자동 코드가 짜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추가로 이게 그 자동 완성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내가 코드를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나 이제 함수 값을 대충 몇 개만 입력을 하면은 아,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코드를 자연스럽게 짜주고 그 밑에 주석까지 달아주는 뭐 그런 기술을 선보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 창에 아이디는 이렇게 놓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인식을 시켜서 그거 놔두면 자동 시간 지나면은 HTML 언어로 그걸 자동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기술도 나왔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굳이 글을 쓰지 않고 말을 하면 그 말을 텍스트화해서 TTS 기술로 그 텍스트화해서 그걸 다시 코드로 만드는 네. 그런 기술도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거야 뭐 글로스나 말로 하나 똑같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혁신적인 기술이고 앞으로는 이게 코드도 이 디자인과 이 전반적인 이 뭐 프로그램이나 페이지의 네. 의도나 구상을 어떻게 그리고 가는지가 더 중요한 역량이 될 것 되겠지. 앞으로 세부적으로 잘 짜는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질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애저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심으면 여기에 참여한 이제 뭐 상인들이나 어디 뭐 페이지 제작자 온라인 이커머스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서 나 내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쉽게 뭐 글이나 말을 통해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아, 이 기능 빼줘 저 기능 넣고 이것 좀 불편해 이게 되게 쉽게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애저가 갖고 있는 그 생태계는 커질 것이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자기의 그 클라우드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뭐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클라우드를 쓰시면 이런 기능도 드립니다. 네, 그렇죠. 개발자 안 쓰셔도 돼요. 내지는 조금만 쓰셔도 돼요. 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게 그 네이버가 처음에 이제 지식인 서비스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 네이버가 사실은 최초에 나왔을 때 다른 그 다음이라든가 다른 검색 엔진에 비해서 검색률이 좀 떨어졌는데 이 자연어 검색을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네. 거기다 대답을 달아주는 식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네이버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소프트뱅크가 인도의 그 엔지니어링.ai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코딩을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이든 애플리케이션이든 네. 안에 밑단에 있는 코드를 자동으로 짜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다 사람이 개발하고 있던 거였어요.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인건비가 워낙에 싸니까 인도에서 그 사람이 해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2018년도에 그걸 보도를 하고 네. 좀 난리가 났었는데 아, 이게 되겠어? 실제로 이게 되는 기술이야? 이게 가능은 해? 그런 식의 의혹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또 들고 나와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렇다. 저는 뭐 코딩을 할 줄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게 본질을 알면 그건 안 돼 이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 기자들은 알죠. 인공지능이 기사 쓴다. 일부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일기예보나 무슨 스포츠 중계 같은 건 이제 인공지능이 하기도 하죠. 간단한 시황 기사 같은 건. 근데 쓴다고 해도 야 이것 때문에 이제 내 일자리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더 난이도 높은 그 혹은 복잡한 뉘앙스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야, 그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써? 말도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쓸 테면 써봐 이런 그런 느낌인데 이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이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기 발등 찍는 일들을 하세요 그분들은? 근데 이게 혁신이라는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 일자리를 뺏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지만 사실 이게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체화된 위험은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터가 많은 사용자가 참여를 해서 네.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값의 적합성을 모두 파악을 해서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AI가 진짜 실제적인 효과를 그 사용자들에게 주는 거고 예.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다 하고 있어요. 구글도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이제 AI 플랫폼이 있고 예. AWS도 작년에 캔드라라는 이제 AI 플랫폼을 내놨는데 이제 모두 사용자의 자연어 같은 거를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캔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공학이나 법률 같은 거에 있어서 생명공학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CT 사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 6개월 뒤에 이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라는 식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의사들의 그 실질적인 업무량 자체도 줄어들고 의사들은 좀 더 수술이라든가 네.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넓어지게 되니 업무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은 인공지능 공부하는 그 기업들이 그래서 많나 봐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실은 그 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 이게 좀 옛날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18세기 중엽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석탄이 워낙에 싼 값으로 나온 데 비해서 네. 인건비 상승 압력은 컸고 그다음 생산성 경쟁이 좀 치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생산을 해보니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이 많이 해소가 된 측면이 있는데 석탄을 좀 데이터에 비유하고 싶고 그다음에 증기기관을 AI에 비유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까지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분야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증기기관이 앞으로 이제 철도, 뭐 증기선 이렇게 쓰이면서 이제 물류의 혁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판단으로 서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주는 인사이트를 좀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고 뭐 구글이나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공룡이라고 하는 IT 기업들도 네. 뭐 비슷한 트렌드인가요? 또 네. 새로운 소식들은 어떤 거 있어요 요즘에? 이제 구글은 이제 텐서플로우라고 이제 개발자 전용 이제 오픈 AI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뭐 그래프라든가 뭐 분류한다든가 뭐 사이즈업을 한다든가 뭐 랭크 무슨 순위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 게 이게 말씀 구글 텐서플로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뭐예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라는 게 이게 오픈 소스 AI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남들이 올려놓은 여러 가지 소스를 이용해서 그 개발자 환경 툴을 제공을 하는 거죠. 개발자들끼리 서로 참고하는 커뮤니티? 네, 그런 예.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개발 경험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순위를 정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떤 소스를 이용하면 됩니다라는 식의 그 제안을 서로 네. Q&A 하는 Q&A도 하고 거기서 자동으로 그 제공을 해줍니다. 예, 예.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게 좀 누가 쓰겠냐라는 식의 좀 불만도 많이 있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AWS도 캔드라라는 이제 AI 플랫폼을 내놨는데 고객 데이터를 식별을 해서 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CT 촬영을 한 것 같고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에 대한 거를 미리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네, AWS가요. 네. AWS가 아마존의 그 웹 서비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아마존이 개발한 인공지능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클라우드 회사들이 모두 이제 이런 식의 오픈 소스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이걸 개발함으로써 다들 많은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의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이제 앞으로 컴퓨터의 방향이 과거에는 이제 애니악, 뭐 애니박 이런 옛날 고전적인 PC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데스크탑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다 클라우드화 될 텐데 이제 PC나 이런 디바이스들이 과거에 개인화됐던 거에 비해서 네. 이제 앞으로는 이게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어서 개발 경험이라든가 글쓰기 방법이라든가 미술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DB화해서 거기서 다른 사용자들이 누구라도 참여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 클라우드 쓸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아, 우리로 치면 어떤 통신사 쓰느냐에 따라서 그럼 뭐 소프트웨어다 거기 가면 다 공짜예요 등등 뭐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단순히 내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음악을 즐긴다든가 차원을 넘어서 네. 여기서 내가 뭔가 내가 못했던 거를 만들어낸다든가 못하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AI로 제공을 한다면 네.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이게 이런 트렌드들이 그럼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준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런 뉴스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저는 이게 의미하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이제 언택트가 강조되고 있고, 네. 그 언택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경영 효율화를 하고 생산 효율화를 하고 업무 효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 19가 일종의 산업혁명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그 생산 체계 방식이라든가 업무 방식의 변화. 를 촉진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생산성 높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 회사들이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글 스윗이라는 이제 그 업무 플랫폼이 있는데 네. 뭐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워드라든가 뭐 그 엑셀 같은 걸 깔 필요도 없이 거기서 누군가 올려놓은 문서를 거기서 공동 작업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진우 박사님이 뭐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밑에 멘트가 달려요. 이거는 이런 이유로 고쳤으니 건들지 마시오라든가. 실시간으로 지우고 붙이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협업을 할 수 있는 툴이 있다. 네, 그게 강해지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팀이라는 이제 협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네, 예. 그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기자 같은 경우 아침에 취재를 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 취재를 해서 11시부터 12시까지 기사를 작성을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누가 미팅이 있고 2시부터 3시까지 무슨 데이터를 소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같은 팀원들한테 공유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놀고 있다고 하면 그 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활동이 없습니다라고 뜬다든가 굉장히 근로자로서는 이제 안 좋은 환경인데 예전에는 그냥 한 사무실에 모여 있으니까 네. 부장님이 뒤에서 내 PC를 보고 있겠거니라고 있으면 대충 그냥 네. 일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정도고 네 이제 일하고 있겠거니라고 구석에 처박혀서 있으면 어차피 잘 모르는데 물론 네.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거 뭐 네, 그래서 SK 결과물은 나옵니다만 그렇죠 SK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재택근무를 굉장히 장기간 권장해서 했었는데 네. 그것도 그 SK텔레콤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협업 플랫폼이 굉장히 문제없이 잘 워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한 차원으로 굉장히 장기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뭐 권장을 한다든가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재택근무를 실제로 실행하더라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같이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피곤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도 있죠. 잠깐 사무실에 출근하면 멍 때리고 있어도 잠깐은 괜찮은데.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잠깐 이제 잠깐 졸았다든가 그런 17분째 PC에 반응이 없음 이런 게 수시로 날아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신기한 이 프로그램 개발 툴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거는 네. 이게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 2009년도에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는 엑슨모빌이었고 그다음에 애플이 한 3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0몇 년이요? 2008년 9년쯤에 8년, 9년 네. 그때? 예. 근데 그 전에도 애플은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개발이라든가 디바이스 개발을 하고 있었고 구글도 무언가 하고 있었고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아마존도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들 아, 쟤네 뭔가 하고 있지만은 뭐 큰 돈은 언젠가 벌리겠지만은 뭐 굴러가고 있어.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네.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혁신적으로 바뀌고 아, 쟤네가 뭔가 바꿔낼 거야. 뭔가 바뀌고 있어. 그중에 트리거 역할을 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꾼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시가총액 순위를 최근에 그 돌이켜보면 변화를 돌이켜보면 그 IT 공룡들의 그 강세가 조금 더 공고해질 것이고 그 실제로 최근에 그 증시를 찾아보면은 그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그럴까 비슷한 모습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올해 1월 30일과 네. 올해 6월 16일 주가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도요타가 1등인데 25조엔. 근데 이게 23조엔으로 좀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 키엔스라는 그 AI 팩토리 회사가 6위였다가 2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도요타 다음으로 많아요. 일본 증시에서는? 네, 일본 증시에서요.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키엔스.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예요? 아, 그 스마트 팩토리 회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면 공장 자동화? 네, 공장 자동화 회사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미쓰비시 UFJ 같은 회사는 이제 7등이었다가 15등으로 떨어졌고, 근데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은 이게 좀 고착화되는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엑슨모빌이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라든가, 네. 뭐 비자카드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한번 밀려난 이후로 다시 뛰어오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KT 주가가 뭐, 속쓰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10년 전에 5만 원이었던 게 지금도 3만 원에 머물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게 시대의 그 흐름을 변화가 생기면은 그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주가에서 네. 역시 반영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 5위였 그러니까 제가 작년 12월 27일과 올해 6월 18일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등이었는데 지금 3등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네. 이게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1.92%에서 지금 3.73%로 늘었어요. 두 배 가까이 늘었죠. 네. 그리고 그에 비해 셀트리온도 비슷하게 올랐고 그에 비해서 현대차는 시가총액 비중이 1.74%에서 1.49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1.66에서 1.24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자동차 제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많이 부진한 데 비해서 바이오, IT 이런 그 새로운 변화에 맞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크게 올랐고 비중도 올랐으며 네. 이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고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그게 왜 장기화 고착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즉 그게 현재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이니까 다양한 협업 툴도 나오고 언택트 비즈니스도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각광받는 거는 이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단기든 중장기든 주가도 오르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러다가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장기화 고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려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그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라든가 그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네.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편하고 좋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과거로는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말씀드렸던 바이오 회사라든가 IT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새로운 가치 그게 사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사실 사람이 행동의 변화가 사실 쉽게 오지 않는데 네. 한번 행동을 변화해서 이 변화로 인해서 뭔가 편리해졌고 좋아졌다 하면은 그건 잘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기업들의 가치는 유지가 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주가가 빠진 측면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자동차 판매 또 저도 뭐 그 컨설팅 회사나 조사업체에서 나온 거를 봤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지난해만큼의 판매량을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닐 테니까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테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치고 올라오려면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네. 다시 치고 올라오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긴 한데 정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인터넷 쇼핑 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지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로 들어와서 잠식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즉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되면 결국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영역을 넓히게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좀 독특한 상황에서는
현재에 주도하고 있는 IT 기업들의 주도권이 계속 유지될지. 근데 그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국내적인 기업들이 좀 더 힘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서비스로 그 선이 없,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사실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 기업들의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제 AWS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경쟁력이 크게 생기지 않겠지만 실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류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람들의 거래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꽤 성전을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아마존이 일본에서 지금 순위가 1등, 2등 정도 하거든요. 이커머스 분야에서. 근데 그것도 아마존이 직접 거기서 법인을 내고 아마존 재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 본사에서 직접 핸들링이 안 되니. 네. 그래서 현지 법인이어야 그게 경쟁력을 낼 수 있지. 그건 당연하겠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별도로 만드는 거고. 네. 당연히 그 동네에 있는 김 차장이 와서 여기서 개인 사업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건 근데, 당연한데. 예. 근데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해서 유통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그게 네이버나 쿠팡과는 별개로 또 다른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라든가 가치를 줄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아마존이 오면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을 이길까? 아닐까? 그거에 따라서 아마존의 주가도 결정될 거고. 뭐 쿠팡은 비상장이니까 네이버의 주가도 결정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멀리 보면.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오히려 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오히려 해외 진출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다든가 경쟁이 없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 전문 기업들은 다른 나라 가서도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즉 아마존이 미국 아니라 미국에서는 먼저 닦아놓은 기반이 있으니까 당연히 경쟁자가 생기기 쉽지 않을 텐데 다른 나라로 저는 가서. 일본 외에는 딱히 그 케이스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원래 인터넷 쇼핑몰이 없었습니까? 그 라쿠텐 지배적인 라쿠텐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강하게 했었는데 예. 라쿠텐이 뭐 경영상 뭐죠 그 경영 비리 이슈 같은 여러 가지 생기면서 밀려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크진 않고요. 계속 아마존이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그 이제 주식 투자의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사실 워렌 버핏에서도 좀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워렌 버핏이 그 원래 장기 투자자로 유명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사업 모델이 좀 직관적인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게 항공주하고 금융주도 꽤 팔았지 않습니까? 금융도 IB 중심으로 많이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그런 데 비해서 워렌 버핏이 과거에 애플 투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 같은 경우 최근에 이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과거에는 물건을 팔아서 이걸 직관적으로 수익을 바로 창출시키는 구조였다면은 요즘에 생태계를 구축해 놓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 인프라부터 구축을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워렌 버핏 같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별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공주를 팔았다는 거는 산업의 전환 혹은 뭐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바뀐 거 아닌가, 그 패권자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의 투자 방향은 일관성은 있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늘 쓰고 이제는 안 쓸 수 없을 것 같은 제품을 네.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다니까. 네. 뭐 아이폰 만드는 애플에 투자한 시점이 조금 뭐 돌이켜 보면 늦었지만, 야 이제는 다시 저거 없이는 못 살겠구나. 숟가락 젓가락하고 똑같은 더 필수품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때 투자했던 네.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우리나라 그 클라우드 회사들이 특히 멀티 클라우드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대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멀티 클라우드가 뭐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을 해놓고 자기 것도 쓰면서 MS 것도 쓰고 AWS 것도 쓰고 네. 다 써놔야지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이게 자기 자체적인 클라우드가 없으면 자기 경험 노하우가 안 쌓인다는 측면에서 자기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자기 서버 안 쓰고 그냥 임대해서 쓰는 걸 클라우드라고 네,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자체 클라우드라는 게 말이 무슨
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자기네 네.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는 기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고 네. 그리고 그 운영 경험을 쌓아야지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해서 AI를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AI를 개발한다든가 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그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알겠어요. 방식은 원격 클라우드 방식이지만 네. 그래서 그게 아마존 거라든가 뭐 좀 마이크로소프트 거라든가 그게 아니라 자기네 거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말씀드린 AWS, 구글, MS, 애저 이런 것들이 자체 생태계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여기서 굉장히 새로운 이거 사실 이게 뉴런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각각의 데이터가 서로 상호 연동하는 그 AI 구조를 보면. 근데 그거를 자체화시키고 이거를 외부에 공개 안 해주고 한다면 자체적인 클라우드 서버를 갖춘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거기서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갖다 써야 될 거다 그 말이죠. 네. 근데 그걸 끌어오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좀 대안을 좀 마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쓰게 되겠죠 뭐 그러면. 네. 뭐 팔겠다는데 뭐 안 쓸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런저런 트렌드들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김유경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